외국인 이공계 유학생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특별 귀화에 필요했던 근무 경력과 소득 기준이 크게 낮아졌는데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이전에 국내 과학기술인의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문길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공계 분야의 우수 인재에게 특별 귀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아마 좀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공계 분야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했습니까? 조금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많았죠. 그렇지만 저는 이번 조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사람이면은 여기서 살 수 있는 영주권 제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기존에는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근무 경력이 낮아지기도 했고 또 소득도 어느 정도 낮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인재 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제 생각에는 2011년 법이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복수 국적법인데 각 분야에 기술 분야뿐 아니라 뭐 문화, 체육 다방면에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한 80여 명 미만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그 시행한 지 벌써 한 5년 가까이 되는데도 굉장히 제한된 숫자에 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넓혀서 쉽게 필요한 인재는 항상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법무부가 발표한 이공계 우수인재 특별귀화 기준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법무부가 우수한 이공계 외국인 인재에게 한국 국적 취득 기준을 완화했다. 뭐 이런 이제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국적 취득 기준이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저는 정확히 법무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너무 까다롭게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미국의 좋은 이민국의 나라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예. 거기는 필요한 인재는 국적을 첫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영주권을 주고 그 사람이 그 영주권을 갖고 충분히 살다가 한국 국적을 필요할 때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숫자를 결정하느냐 하면요. 그 나라가 필요한 부분야에 어떤 기술자도 좋고 그게 어떤 문화인도 좋고 이런 쪽으로 해서 완화돼가면서 쿼터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어떤 생활 여건을 제도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복수 국적을 얻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첫 번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영주권 제도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국으로 귀화하든가 아니면은 자기 나라 거를 갖고 복수를 다 갖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무부의 판단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도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네. 어느 나라든지 지금의 중요한 인재가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이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게 뭐 정치적으로의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그 사람의 자유권을 충분히 주는 게 인재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달라진 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기존에는 5년 이상 교수나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또 소득이 3억 원 이상인 첨단 기술 특허를 가진 자만 특별 귀화가 허용됐었는데요. 이제는 그 특별 귀화에 필요한 기준 중에 경력 기준을 보면 2년 이상으로 특별 귀화 기준이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해 주시죠. 저는 그 5년 이상 꼭 사는 사람만 준다. 이건 참 필요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사람이 항상 항실에서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더욱이 또 어마어마한 봉급을 받는 사람만 어떤 뭐 국적을 주고 영주권을 준다 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 조건이죠. 그렇지 않고도 자그마한 기술이라도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이 우리 사업에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개정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국내 과학기술인의 연구 여건과 처우를 어느 정도 개선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학계에 어떤 영향을 이번 개정안이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일자리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경쟁하고 또 우리나라 국내 과학기술자를 더 좋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건 당연히 어떤 여건이든가 좀 더 과학자가 좋은 여건, 좋은 연구를 하고 그 경제인으로서 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주는 거는 맞지만은 이거하고 외국인이 여기 와서 국적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것은 다른 거라고,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같이 엮고 가서 어떻게 뭐를 우리부터 잘해줘야 되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집토끼를 지킬 방도도 중요하지만 또 산토끼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 이쪽에 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선진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우수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제한 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영주권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공부가 끝난 다음에 아니면 온 사람이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기업이 이민국에 신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써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쿼터제를 가지고 어떤 심사 절차를 거쳐서 주고 있거든요. 저희 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확히 필요하다 하는 것은 기업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좋은 것은 외국 사람을 받음으로써 우리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점점 젊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가 강해지고 튼튼해지려면 인구가 증가해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외국인 인재를 영입하는 것과 국내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은 다른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편으로는 척박한 국내 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척박화되는 단어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그 과학자가 요구하는 것만큼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게 맞는, 그 뭐 요구의 끝이 있습니까? 어느 분야나 다. 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 요새 창조 경제에서 창의성의 연구 환경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네. 대학 교육도 거기에 뭐 무관하지 않은데요. 대학교는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졸업을 시키고 자기 졸업생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외국에 그 창업한 사람들 보면 그 이전에 그 사람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너 무슨 창업도 먼저 해보고 기업도 해봐라. 졸업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같이 쉽지는 않으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연구 문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길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외국인 인재를 인적 자산으로 포용하고 이들을 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도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국내의 인재를 위해서 연구 환경과 처우 또한 함께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